닭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양끝 날개축지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로 자르면 손쉽게 자르실 수 있으세요. 양끝 날개축지를 잘라주세요. 그리고 닭의 꽁지 부분도 잘라주세요. 배를 갈라주십니다. 자, 닭은 지저분한 이 골수나 내장 부분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. 흐르는 물에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뼈와 뼈, 갈비뼈 사이에 이런 지저분한 불순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만 그 잡내라든지 비린내 맛이 없어집니다. 곳곳에 이런 지방, 불필요한 지방들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지방도 제거를 해주세요. 자, 지방이 남아 있으면 요리할 때 기름이 둥둥 뜨고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요.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깨끗이 세척한 닭을요, 토막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뼈를 비껴서요, 칼집을 넣어주세요. 힘을 주지 않고도 잘 잘려요. 분리해 주시고요. 1/2 등분한 닭을 손질할 건데요. 가슴 쪽과 다리 쪽을 분리해서 토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요, 다리 부분을 또 손질을 해줄 거예요. 이 다리 부분과 이 위쪽 몸통 부분 사이에 관절 물렁뼈가 있어요. 이 다리 사이에 굵은 뼈를 자르면은 힘들거든요. 사이에 물렁뼈를 잡으셔가지고요. 그 사이에 칼집을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럼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요. 자, 다리 쪽은 분리가 됐죠? 자, 나머지 뼈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, 그냥 토막을 내주셔도 돼요. 그런데 토막 내기가 조금 더 힘드시면 또 이 사이에 물렁뼈 관절이 있어요. 그 사이에 칼집을 넣으시고요. 잘라내주세요. 가운데는요, 그냥 토막을 내주시는 거예요. 토막 내실 때 칼 끝부분을 이용하셔가지고 눌러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잘리죠? 닭의 목 부분을 토막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의 날개와 옆구리 사이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으로 잡아보시면 이 사이도 울퉁불퉁한 물렁뼈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사이에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. 분리한 날개를 1/2 등분 하겠습니다. 날개 사이, 날개축지 사이에 또 가운데에 물렁뼈가 있어요. 이 물렁뼈의 사이에 칼집을 넣어주세요. 나머지 닭 부분은요,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. 특별하게 두꺼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, 이 상태로 그냥 잘라내 주시면 돼요.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 내주세요. 갈비뼈 부분 가운데 있잖아요. 그 한쪽으로 칼을 빗겨서 잘라내 주시는데요. 가볍게 자르셔도 잘 잘립니다. 그 다음에 가슴 쪽 부분과 다리 부분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가슴살을 또
잘라내 줄 건데요. 날개 쪽지를 먼저 제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. 날개 분리하실 때는요, 이렇게 손으로 잡아 보시면은요, 물렁물렁한 부분 뼈가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어요. 그 사이에 칼을 넣어 주시면 돼요.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려지죠.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잘라져요. 잘라 주십니다. 자, 그러면 날개 부분이 제거가 됐죠. 자, 닭가슴살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 부분 뼈 부분을 빗겨서 칼날을 바깥으로 하셔가지고 밀어주세요. 자, 분리가 됐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다리살을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안쪽 부분을 위로 올리시고요. 가운데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가운데 여기 뼈가 보이시죠? 저 뼈 사이에 칼을 넣어서 일단 뼈가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가운데 뼈가 보이시죠? 그리고 이 사이에 물렁뼈가 있습니다. 이 물렁뼈도 칼 끝으로 잘라내 주시고요. 자,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럼 이 사이에다가 칼을 끼우시고요. 바깥을 향하게 해서 밀어주세요. 그리고 잘라내 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빼주시면 닭다리 뼈가 제거가 되죠. 나머지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뼈가 또 남아 있어요. 그럼 여기다가 또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죠. 뼈가 보입니다. 뼈 보이면 이 사이에도 또 칼집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손을 끼시고요. 이 손가락 사이 그 구멍에다가 칼을 넣으셔서 또 바깥으로 해주세요. 그리고 뼈를 빼주신 거죠. 여기 뼈 남은 뼈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닭 다리살을 발라냈어요.